암 환자한테 간헐적 단식을 한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 저혈압인 사람 왜요? 혈압이 낮으면 어지럽잖아요. 근데 저도 어지러움을 되게 많이 느꼈었거든요. 아, 네. 다이어트에서? 네. 그래서 저혈압인 분은 더 위험하지 않을까. 간헐적 단식이. 네. 기생충이 있는 사람들. 기생충이 많으신 분들. 왜냐면 이 충이충이 기생충이가요 하는 역할이 사실 영양분을 뺏어먹고 사는 게 기생충입니다. 이 사람 몸속에서 영양분을 뺏어먹고 사는데. 아, 봉기수 씨. 기생충이 예. 요즘엔 없지 않아요? 아내분이 그 구충제 안 챙겨주세요? 밥도 안 채워주세요. 간헐적 단식을 피해야 할 이들은 정답 폐경기 여성. 폐경이 되고 나면 여성들은 여성의 몸에서 여성 호르몬이 더 이상 분비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콜레스테롤이 증가하고 체지방도 증가하고 근육은 감소하는 이런 상태가 되게 되는데 이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여성의 몸에 있는 뼈의 손실이 더 증가할 수 있습니다. 골밀도의 손실이 일어나면 골다공증이라는 질병이 생기게 되는데 이 간헐적 단식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가 있습니다. 주말 아침 푸른 숲속에서 다시 만난 아놀드 홍. 이곳엔 무슨 일로 왔을까? 저희 매주 수요일마다 간헐적 단식하는 친구들 이렇게 모여서 단체로 운동하고 간헐적 단식 그 찬반 논란이 분분한 가운데 오늘도 도전하는 이들이 있다. 아 힘들다. 한 14? 13 정도? 체중은 한 지금 이제 18kg 정도 빠졌고요. 체지방도 한 15kg 정도 빠졌어요. 간헐적 단식에서 먹을 거에 대한 집착이 많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좀 먹는 거를 컨트롤하는 습관도 들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50일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지금 몇 킬로 빠졌어요? 저는 지금 5kg. 되게 효과를 많이 봤어요. 5kg 빠졌어요. 그리고 제가 움직일 때 슬림해진 느낌? 마지막으로 간헐적 단식에 대해 꼭 알아야 할 한 가지. 예, 요즘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이 간헐적 단식도 살을 빼기 위한 다이어트의 한 방법일 뿐입니다. 뿐만 아니라 폭식이나 그 외에 다른 질병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부작용도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이 간헐적 단식을 지속하게 되면 근육의 손실이라든지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영양소의 섭취를 균형 잡히게 하면서 또 근력운동까지 동반해서 여러분들 몸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2013년 식습관의 대반란. 효과만큼 부작용 또한 큰 간헐적 단식. 당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메디컬 스캔들 생과 사. 네, 정답은 폐경기 여성이었습니다. 사실은 가장 큰 포인트는 유지하는 게 힘들고 다 실패한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다이어트 100% 성공하는 법. 식사를 할 때 네모를 바꿔라. 식사를 할 때 수저를 바꿔라. 왜 수저를 바꿔요? 티스푼으로. 그러니까 살을 빼려면 젓가락으로 밥을 먹으라. 습관을 들여라라는 얘기가 들어봤는데. 속도를 바꿔라. 네? 속도. 속도. 네, 천천히 먹게. 아주 천천히 먹게. 네. 책에서 봤는데요. 네. 식사를 할 때 먹는 손을 바꿔라. 왼손으로요? 네. 포만감을 느끼는 시간은 굉장히 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왼손으로, 오른손잡이면 왼손으로 천천히 먹게 되면은 괜찮은 흘려서 들어가는 것도 적겠다. 먹는 거 있잖아요. 먹는 걸 순서를 바꿔보면 어떨까요? 순서를 바꿔요. 그러면은 냉면집 가서 네. 냉면 먼저 먹고 네, 그렇죠. 고기 먹고, 다 먹고, 다 먹고 그다음에 고기 먹고 고기 먹고 또 냉면 먹고 맛보기 냉면 먹고 정답은요? 먹고 아, 요즘에 일본에서 최근 유행하는 다이어트 방법인데요. 첫 번째 맨 처음에는 채소를 좀 먹자. 그래서 채소를 천천히 먼저 먹고 그다음에 고기나 단백질 음식을 먹고 마지막에 탄수화물을 따로 먹자 이런 겁니다. 왜 이렇게 먹냐 하면 탄수화물로 만들어진 음식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이면 혈액으로 다 들어와요. 그 단백질 음식은 위장에서 다 분해돼서 혈액 속으로 들어오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한 4-5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채소를 먼저 먹고 그 다음에 단백질 음식을 먹고 마지막으로 탄수화물을 먹으면 우리 몸으로 들어오는 이 탄수화물 즉 당분이 좀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나중에까지 배도 별로 고프지 않고
음식물의 양도 줄일 수 있고. 그럼 제일 안 좋은 게 상추쌈에다가 제가 삼겹살에다가요. 상추에다가